왜냐, 그게 카푸어예요. 자기가 자기 돈 벌어서 자기가 차 사겠다는데. 그리고 그분 행복하잖아요. 난 여기 재벌TV 나온 분들 보면서 얼굴이 우울한 사람 본 적이 없어요. 아, 맞아요. 네, 다 웃고 계세요. 네.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재벌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구해줘 홈즈. 자, 오늘은 이제 집을 한번 알아볼 건데요. 구해줘 홈즈는 아니고 이제 구해줘 카푸어라고. 일단은 여기가 다 단독주택촌이에요. 근데 이쪽에서 제가 제보를 하나 받았어요. 요런데 초호화 카푸어가 있다. 제보를 받아가지고 설마, 아니 요 동네에서 뭔가 보기 힘든 디자인 아닌가 이거? 여기에 집하겐이 서 있어? 혹시 이분인가?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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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네. 혹시 그 제보 당하신 분? 맞습니다. 네. 저는 카푸어 같지 않은데 자꾸 나한테 카푸어라고 얘기하는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이해할 수가 없어서. 네. 사실 이렇게 좀 바디키트를 멋있게 해놓은 집하겐은 또 오랜만에 보거든요. 너무 멋있는데요? 제가 추구하는 그런 카 라이프는 양카라고. 양카를 추구하네요? 저는 632 EMG 너무 이쁘네요. 이건 63이 아니라 얘는 G400T예요. 그 구하기 힘들다는? 맞습니다. 디젤? 맞습니다. 연비 좋다는? 여러분들의 로망 아닙니까? 400D 디젤을 사서 이렇게 바디킷을 꾸며서 누가 봐도 AMG스럽게. 그렇죠, 그렇죠. 사서 그냥 이제 뭐 꾸며보자 해서 이제 바디킷 작업도 한 거고, 뭐 필터도 하고 배기도 하고 뭐 해서 했습니다. 아, 진짜요? 네. 아, 근데 여기는 뭐예요? 아, 이거는 제가 제 건물이에요. 그러니까 밑에는 상가고 위에는 저희 집이고요. 아, 집이에요? 네. 아, 위에서 사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좋은 차에. 내 지어진 집도 있고, 왜 카푸라고 하는지 여기 집하겐도 갖고 있고. 집하겐은 현대 캐피탈 차고, 이 집은 수협집입니다. 아. 수협과 캐피탈이 만든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아, 본인 재산은 없는? 딱 따져보고 막 이렇게 한번 살펴보면 제 재산은 많이 없습니다. 아, 진짜 네네. 일단은 사연을 일단 한번 네네네.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네. 아, 송 PD. 아, 요즘에 그때 그 A200 갖고 온 거 잘 쓰고 있어요? 완전 잘 쓰고 있어. 나는 지금까지 가지고 온 물건 중에서 이게 제일 마음에 들어. 아, 시동을 키면 바로 이 화면이 나오잖아요. 요 A200이 없는 이 차는 좀 상상하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너무 쉬운 게, 아, 요 기계 하나 있잖아요. 요 기계랑 요 선 하나 연결하면 끝나요, 그냥 아예. 그래서 이렇게 다 연결해놓고 하수판만 연결하면 끝! 그래서 나 차 안에서 그 유튜브 보고, 여기서 이제 이게 넷플릭스도 보고. 진짜 이게 한 번에 다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 제일 좋은 거는, 이런 식으로 풀 화면으로 나오는 거. 풀 화면으로 가득 차서 나오잖아, 이렇게. 이게 딴 데는 이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차 안에서, 이 주차장에서 다 봤잖아, 더글로리. 제일 난 이게 좋은 게 뭐냐면은, 이 광고가 자동으로 스킵이 돼. 근데 안 건드려도 돼. 5초 있죠? 5초가 지나면은 자동 스킵이 돼. 바로 광고 건너뛰기가 저절로 되는 거야. 내가 안 건드려도 되고. 그리고 이렇게 분할 돼서 보는 거. 요쪽에 유튜브 보고 요쪽에 티맵 보고 다니고 요쪽에는 그냥 GV80 화면 그대로 나오고 이런 게 너무 편하단 말이야. 그리고 제일 많이 질문하는 게 뭐 아이폰은 안 돼요? 아이폰이건 안드로이드 폰이건 다 돼요. 차 안에 안드로이드 오토 연결만 되면 돼요. 진짜 요즘에는 요게 없다면은 운전을 무슨 재미로 하나. 하지만 절대 운전할 때 유튜브나 넷플릭스 영상 보면 안 돼요. 얘는 운전 중에도 다 보여지기 때문에. 알겠죠? 이거 스마트 A200 플러스 이거 지금 더보기란이랑 고정 댓글란에 제가 링크 띄워드릴 테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여기 또 기요미들도 이거 같이 팔고 있어요. 핸드폰 거치대랑 방향제랑 이런 거 같이 묶어서 또 많이 관심 가져주세요. 일단은 여기가 원래 그냥 400D하고는 그림 자체가 다르네요. 그렇죠. 400D는 가로 그릴인데 얘는 세로 그릴인데 중고차는 피까지 붙어있잖아요. 네, 지금 이것도 사고가 두 번 난 차인데 피가 한 1,000만 원 정도 붙어요. 피가 사고가 나도 붙어요? 네. 와, 그 정도로 진짜 귀한 매물이거든요, 여러분들. 이렇게 범퍼랑 다 바꿔놓고 하다 보니까 이거는 뭐 알 수가 없어요, 도저히. 아, 그리고 요 바디킷이 63보다 더 멋있네요. 네, 더 와일드해갖고. 네, 요쪽까지 다 덮고. 맞습니다. 아, 여기 오게티가 하나 있네. 브레이크가 너무 갑자기 여기서 스티로폼 아니에요? 아, 그거는 그냥 좀 미끄러지지 않게. 그러니까 미끄러지지 않게만. 무종의미? 그렇죠. 그래도 400D의 흔적은 남겨놔야겠다. 걔는 어쩔 수가 없어요. 바꿀 수가 없습니다, 얘는. 여기에는 이렇게 좀 살짝이라도 유종의미가 좀 들어가 있어요. 400D에 대한 추억? 이런 것들? 대충 보면은, 아니면 집하겐을 모르시는 분들은 보면은, 원래 집하겐은 이렇게 생겼지 할 거예요, 아마. 이게 장난 아닌데요? 무겁지 않으세요? 아니. 손 무거우시면은. 아니, 제가 터널 증후군이 있어서 끼고 있어야 돼요. 아, 무거우세요. 그래도 계속 손이 이러고 있더라고요. 아, 겸손해야 됩니다. 멋진 건물의 집도 있고 네네네. 차도 있는데 뭐가 문제인 거예요? 저는 빚이라는 게 인생의 텐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 텐션? 그렇죠. 네네. 내 인생에 텐션이 없고 빚이 없으면 열심히 살 수가 없어요. 일단은 뭐 빚이 얼마길래? 잠깐만, 요 차는 얼마짜리 어떤 방식으로 사신 거예요? 요거는 지금 원래 1억 7천인데 선수금이 한 8천 정도 들어가고 50% 이상 빚이고요. 아, 그러면 월 납입금이 어떻게 돼요? 월 납입금이 210만 원에다가 보험료 뭐 이거저거 하면 그다음에 여차차차차차 하면은 한 280 정도 들어갑니다. 빚은 뭐 요 정도만 있고. 아니, 또 빚도
바로 뒤에 또 하나 있죠. 아, 이 녀석. 이 녀석이 뭐 큰 거라고 그랬는데. 그렇죠. 큰 빚이죠. 수엽 누님이 얼마 빌려주셨나요, 이건? 수엽 선생님께서는 70% 정도 빌려주셨습니다. 얼마예요, 총 빚이? 20억 정도 냅시다. 20억? 네네네. 어느 소를 다 갚지? 지금 계획은, 네. 관에 들어갈 때까지 갚아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러면은 지금 하신 일이 뭐예요? 사고 대차를 전문적으로 하는 렌트카 회사 운영. 아, 렌트카를 하고 있고? 그렇지만, 네. 빚이 많기 때문에 아르바이트도 합니다. 이 차를 이렇게 태워주는 알바가 또 있거든요. 네. 가끔 이 차를 타고 싶어 하신 분들은, 네. 정식적으로도 알바하고 있고요. 네. 두 번째로는 이제 요 근처 골프장에서도 일을 하고 있고, 아, 네. 가끔 시간 탈 때는 저 앞에 식당 가서 접시도 닦고 합니다. 아, 진짜로? 다, 네. 진짜예요, 알바를? 왜냐면은 제가 지금 가만히 있는 거 싫어요. 그래서 그냥 시간 날 때 그런 좀 단순적인 거를 하면 금전적인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뭔가 생각이 많이 정리가 돼요. 사람도 많이 구경하게 되면, 아, 저 사람 저기 살면서 이렇게 하는구나. 뭔가 경험이 많이 되더라고요. 지금 한 달 그러면은 대략 수입이 어느 정도? 이제 이자 낼 정도의 수입은 되는데 실적으로 저금을 하진 않죠. 월급은 제가 이제 300에서 500 왔다 갔다 받아요. 그럼 이자 내면 끝나요? 아, 이자보다 모자르죠. 생활비 어떻게 해요? 생활비는 그냥 이제 임대 수익도 있고, 다른 아르바이트 하는 것도 있고, 또 제가 이제 블로거랑 유튜버로도 이제 오래 일을 해갖고, 아, 네. 그렇지, 조금씩 들어오는 그런 잔잔바리들이 있어요. 그 아. 잔잔바리로 먹고 삽니다. 아, 티끌 모아 티끌? 그렇죠. 걔들은 다 없어진 돈이에요. 아, 그리고 다시 차 구경을 해보자면, 요거까지 달아놓으니까, 이거 102군 AMG 상징인데. 아, 이거는, 네. 102군 아니라 발판입니다. 아, 그냥 달아놓은 거예요, 이것도? 달아놓은 거예요. 아, 튜닝으로? 디젤에는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아, 그렇죠. 그리고 이런 데 뭐 스노우피 이런 데 뭐 스티커도 좀 붙여고 차를 꾸미는 걸 좋아하시네. 아니에요. 이거는, 네. 저번에 어떤 분이 발로 차고 가셔갖고 고치기가 좀 힘들어서 카포라서 그래서 이걸 붙여놓은 거예요. 단독 주택촌은 따로 경비분이 안 계시니까 찾기가 힘들겠다. 그렇죠. 술 드신 분들이 자꾸 차고 가시더라고요. 이게 63S 깨알까지. 아니 이것도, 네. 문콕당한 거예요. 포토에. 왜 이렇게 사연이 많아요? 그렇죠. 현대캠프트한테 미안하지도 않아요? 자꾸 이렇게 상처를 내. 매달 문자가 옵니다. 돈을 갚으라고. 돈을 갚으라고. 이쪽 밑에도 범퍼를 다 바꾸셨네. 네, 그렇죠? 휀다까지 와일드가 같이, 아, 따라가기 때문에 바꿨어요. 그 차폭 자체가 엄청 넓어졌는데요? 네, 그래서 지금 허브 스페이스도 25mm가 껴있는 상태예요. 아, 이 느낌. 이 느낌의 지방인 타는 거 아니겠습니까? 찰카닥? 그렇죠. 와, 문이 굉장히 곱네요. 근데 여기는 트렁크는 크지가 않아요. 아, 진짜 작네. 네, 그래서, 네. 캠핑 장비 조그마하고 그냥 골프백 정도 실어가면은, 네. 들어갈 게 없어요. 아, 누가 봐도 근데 좀 뭔가 일하러 가는 느낌? 그렇죠. 네, 바로 지금 도굴하러 갈 것 같아요, 산으로. 네, 트렁크 공간이, 그러니까 얘나 지금이나 진짜 넓진 않네요. 이게. 네, 맞아요. 골프백을 세워서는 들어가네요. 덮으면은 또 평타가 돼서, 네. 차박도 가능합니다. 아, 송피디 이제 알 때 됐지? 이걸 눌러서 세게 눌러줘야 된다는 점. 이렇게 했을 때 이거 차크다. 아, 역시 실내는 이제는, 아, 보니까 알겠네. 400D네. 맞아요. 네, AMG 실내가 아니네요. 지바겐에서 가장 싼 차이기 때문에, 네. 뭔가의 디테일을 주진 않습니다. 디테일 엄청 달아놨네요. 막 키도 달아놓고, 뭐 살짝 그 요런 스타일을 좀 좋아하시나 봐요. 네, 좀 번잡한 양카 정도. 아, 번잡한 느낌. 네네네. 네. 그리고 여기다 유물을 갖고 다니세요. 아, 그거는, 네. 이제 캠핑 다닐 때 쓰는 칼이에요. 아, 그래요? 위험용 아니죠? 아니에요. 그거를 꺼낼 일은 전혀 없습니다. 아, 그래요? 지바겐은 탈 때마다 두근거리는 것 같아. 와, 진짜. 와, 이 느낌이 전 너무 좋아요. 도로를 지배하는 이 느낌. 왜냐면 내가 밑 위에서 다 바라보거든요, 차들을. 버스 기사와 인사를 할 수 있잖아요. 요 실내가 뭐 63이랑 뭐 이렇게 디테일이 다르지 뭐 크게 뭐 다른 점은 없어요. 그러니까 카본이 좀 많이 없는 점? 요런 것들 빼고는, 요런 이제 레자 감성 빼고는 거의 비슷합니다. 벤츠는 이런 갈라진 거 가뭄 에디션 있잖아요. 네. 이걸 왜 이렇게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GLE도 바뀌는 그 페이스리프트? 거기에서도 이 레자 그대로 들어가더라고요. 이 가뭄 에디션이. 얘는 저 지금 제 마이크 그건 줄 알았어요. 뭐예요? 이거 왜 말할 때마다 움직여요? 아, 걔는 그 소리에 반응하는, 네. 뭐 말로는 이퀄라이징 뭐 이런 건데. 외로워서요? 외로워서. 그냥 소리에 누가 반응이라도 해줘라? 뭐 지니 같은 그런 거라죠. 아, 거의 앰비언트 라이트급 역할을 하는데. 맞습니다. 일단 G400D 궁금하셨던 분들 많잖아요. 이런 데가 다 이제 우드로 돼 있는 점 뭐 이런 게 좀 다르고, 실내적인 측면에서는 확실히 카본의 유무가 가장 크네요. 근데 그거 외에는 진짜 다른 점이 없고, 이쪽 라인은 다 똑같아요. 제가 늘 얘기했던 요거 쓸데없는 시계 위치, 이거보다 사고 나거든요. 네, 역시 수납 공간은 정말 없네요. 이런데 진짜 컵 꽂고 나면은 물건 놓을 데가 없으니까 이런 데다 컵 홀더 달아놓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에가 이제 그나마 물건을 놓을 수가 있고. 이쪽도 보면 실망할 것 같아요, 그냥. 너무 없어서. 진짜 이거는 멋으로 타는 차 맞네요.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저는 79년생 44이요. 아, 아직 50견 안 오셨죠? 아, 괜찮아요. 네, 왠지 알아요? 이런 거는 50견 방지라고 이게 이렇게 하면 어깨를 쓰게 되거든요. 50견이 오지 않아요. 이렇게 하다가 왼손으로도 한 번씩 열어주고. 이게 다 생각이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너무 자동으로 해놓으면 어떡해. 나중에 팔 안 올라가요. 이쪽 시트는 그래도 좀 갈라짐이 덜하긴 한데 AMG는 이제 나파 가죽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거 레자인가? 이거 가죽 같은데? 가죽은 가죽인데 나파는 아니고요. 네. 유일하게 400대에서 나파는 핸들입니다. 아, 핸들 하나? 핸들 하나 나파예요. 그리고 이쪽에도 막 깨알로 보석을 다 박아놓으셨네요. 그건 이제 운전할 때 눈 부시지 말라고. 무슨 상관이죠? 그게 어떤 상관이죠? 요거는 이제 안 다치겠네요? 다칠 순 있는데 그 빼야 돼요. 그래서. 와, 요쪽 진짜 공간 없다. 요쪽은 거의 뭐 공간이 없다고 보시면 되고. 아, 여기에서 이제 또 이렇게 차 안에서 외롭고 쓸쓸할 때 한 잔씩 하시는. 아니, 그거는 좀 손소독제입니다. 아, 아니에요. 아, 하여튼 운전석은 또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런 데도 깨알로 이제 장난감이랑 하나씩 놔주고. 되게 이것저것 이쁘지 않게 꾸미는 걸 좋아하시네요. 번잡스러운 걸 좋아해요. 네. 딱 막 이쁘다 생각은 안 들어요. 그러니까 나만의 그냥 쪼가 있는 거잖아요. 와, 여기 뒷좌석은 진짜 좀, 들어가기가 좀 힘든데. 뭐 63이나 뭐 400D나 뭐 뒷좌석은 거의 비슷비슷한데요. 이 정도면은 타고 다닐만한데요. 네, 뭐 레그룸이나 뭐 헤드룸도 다 괜찮아요. 아이들이 좋아하죠, 되게. 아이들은 좋아하죠. 아이들은 승차감을 좋아하는 게 하차감을 좋아하죠. 아이들. 아, 하차가 학교 앞에서 데려줬을 때? 아, 그렇죠. 데리러 왔을 때? 그렇죠. 그때 얘들아 다 갈게. 첫째는 딸인데 딸 친구들이 좋아하죠. 아, 미래의 사위들이 달려와요? 뭐 벌써 열받으신가요? 생각만 해도 부글부글. 근데 400D를 이렇게 꾸미고 다니면은 좀 만족스러울 것 같긴 해요. 나는 400D인데. 마인드는 지박엔 나의 마음 뭐 이렇게 네. 하는 거죠. 이거 잘 갖고 계셔주시면은 언젠가 제가 인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한 달에 원금 빼고 이자랑 요차 뭐 리스비랑 뭐 이것저것 다 해서 한 얼마 정도 나가요? 800 정도 나간다. 알바를 안 할 수가 없네요, 일단. 좀 이따 6시에도 알바하러 가야 돼요. 광주 오퍼에 가서 네. 어느 분이 차를 시승하고 싶다고 해서 시승을 도와드리면서 또 알바를 합니다. 아, 그러면은 지출이 진짜 좀 세긴 세네요, 굉장히. 그래서 저는 술, 담배를 안 해요. 그런 거에서 좀 아끼고. 밥도 하루에 한 끼밖에 안 먹습니다. 1일 1식. 차를 위해서인가요? 차를 위해서라고 하면 미래를 위해서죠. 수협과 캐피탈이 가만 냅두지 않나요? 두 끼 먹으면? 수협과 캐피탈은 제가 맘먹길 바라죠. 그것마저 갚아라. 그렇죠. 넌 사치다 지금. 그렇죠. 하루에 공기만 마셔라. 하지만 이제 본인 스스로는 나는 이건 미래를 위한 투자다. 그렇죠. 근데 이제 더 이상 미래하면 이제 50, 60대 때? 이제 저는 50에 은퇴하고 싶어요. 50에 주방이든 집이든 다 정리하고 네. 그냥 경제적인 자유를 누리고 싶은 거예요. 빚을 딱 갖고 이제 나머지 자산만 갖고 은퇴하는 거죠. 아이들아, 너희들에게 물려줄 것이 없다. 아빠는 빚만 있단다. 아이들한테 물려준다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오버하는 거예요. 아, 뭔가 새로운 마인드인데? 네, 그냥 키워주는 것까지 해서 고등학교 막 졸업시키면 그걸로 끝인 거지. 아, 평생 먹여 살릴 수는 없습니다. 뭔가 미국 마인드. 좋은데요? 그런데 그 주변에서는 좀 걱정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주변에서는 뭐 애들한테 왜 돈을 물려주는 게 당연히 부모의 입장이고 뭐 빚도 왜 이렇게 많이 내냐고 하는데 네. 그건 네 생각이고. 아, 차라리 사람이 자기가 생각을 하면 그거대로 실천을 하고 그거대로 네. 책임을 지면 그걸로 끝나는 건데 너와 나가 다르다고 해서 틀린 건 아니거든요. 아, 그래요? 좀 걱정을 많이 하나 봐요. 그래도 막 계속 이런 얘기 하는 거 보니까. 그렇죠. 뭐 카푸어 하우스 푸어라고 얘기하면서 야, 그렇게 빚져가면서 뭐하러 집을 사고 차를 사냐 하는데 네. 이 모든 게 다 나의 큰 그림에 있는 것 뿐이지 그 끝에 가는 과정이죠. 과정 그냥. 400D 처음 타봅니다. 시동 한번 걸어볼게요. 디젤에 달달달. 오, 뭐죠 이거 지금? 오, 이러는데 지금? 뽕마우라. 아, 뽕마우라요? 사운드 부스터요. 아, 사운드만 나는 거예요? 맞습니다. 밖에서도 사운드가 좀 들려요? 밖에서 많이 들려요. 디젤 소리가 안 나요? 엔진이 제일 조용한 엔진이라고 하더라고요. 디젤 엔진 중에서는. 벤츠 디젤에서 제일 조용한 엔진. 네, 그러니까 벤츠 디젤이 유명하기는 한데, 전 당연히 그래도 뭐 디젤의 느낌 나고 나면 조용할 줄 알았거든요? 와, 이렇게 해놓으니까 또 이게 감성이 사네요, 또. 진짜 그 AMG 운전하는 것 같아요. 지바겐이 아시겠지만 이 회전각이 엄청 커요. 그래서 2차선 이런 데서는 넣다 뺐다, 넣다 뺐다를 정말 순식간에 할 줄 알아야 돼요. 준비 동작이 있어야 됩니다. 아, 그럼 유턴을 하려면 네. 미리 한 반 바퀴 이상 돌려놔야 돼요. 오케이, 됐습니다. 사운드 제네레이터 이런 걸 달아놓으니까 발끝만 갖다 대도 우웅거리는데요? 걔는 세팅 가능합니다. 방구도 끼고요. 아, 그래요? 네. 지금 방구도 살짝 시키는데 내 발끝만 갖다 대도 우웅대니까 요것이 나랑 호흡이 좀 안 맞네? 지금 이 차에 타는 감성이 너무 잘 맞아요. 맞아요. 여기에 세단 타고 올라가면은 그거는 차쟁이가 아니죠. 여기는 SUV 타고 올라가 줘야죠. 이런 지바겐 타고. 여기가 요 지바겐의 로데오 거리 아닙니까, 이쪽이? 아, 저 이 시야가 지금 여기 보이세요? 이쪽 이 시야가 너무 좋아요. 이렇게 밟으면 당연히 고급유를 미친 듯이 쓰는 것 같잖아요. 디젤이고요. 연비가 보통 10km 정도 나온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바겐을 갖고 싶은데 지바겐으로 맨날 출퇴근을 해야 되는데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이제 디젤로 가면 되는데 매물 구하기가 한데 별따기죠. 아, 근데 저렇게 빚을 크게 내가면서 아까 저 집을 새로 지었다고 했잖아요. 맞습니다. 저렇게 지어서 하신 거예요? 그냥 이사 가도 될 걸? 저는 아파트보다는 주택을 좋아해서 네. 아예 그냥 처음부터 제가 다 디젤 설계를 한 거예요. 제 세컨 잡은 집을 지어서 파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아, 집을 또 지어서 팔아요? 네, 제가 저걸 다 디자인한 거예요. 안 팔리면 이제 은행과 함께 하고? 그렇죠. 팔리면 네. 좋고 안 팔리면 내가 살고. 아, 어쩔 수 없고요? 맞습니다. 아, 이 채널에 네. 진짜 20, 30대 분들, 차 좋아하는 분들이나 또 카푸어 분들이 많이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또 40대로서 빚 대장으로서 네, 그런 분들한테 좀 한마디 해줄 수 있어요? 저는 그것 때문에 출연한 거라고 봤어요. 카푸어, 카푸어라고 얘기하는데 그분들은 카푸어가 아니라 자기의 인생을 걸고 즐기는 분들이에요. 왜냐, 그게 카푸어예요. 자기가 자기 돈 벌어서 자기가 차 사겠다는데. 그리고 그분 행복하잖아요. 난 여기 재벌TV 나온 분들 보면서 얼굴이 우울한 사람 본 적이 없어요. 아, 맞아요. 네, 다 웃고 계세요. 네. 우리가 어렸을 때 집을 사야 된다고 막 이렇게 주입식격을 받잖아요. 이제는 집 안 사도 돼요. 차 사고 싶으면 차 사는 거예요. 어. 세상이 바뀌었어요. 어, 우리 편이다, 우리 편. 시대의 흐름에 따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송PD 듣고 있나? 아, 그리고 제가 지금 요런데 산길 꼬불꼬불한 데 막 달리고 있거든요. 네네. 아, 근데 얘가 디젤이라 그런지 거의 뭐 그냥 AMG 같은 그 정도의 토크를 막 내거든요. 사실 직발 빼고는 뭐 그닥 똑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직발로 이게 막 가속력 낼 때 빼고는 진짜 그냥 이런 도로 달릴 때는 얘가 토크가 되게 높아서 근데 엑셀에 발 갖고 가면은 그냥 우웅우웅 나가고. 아, 이 사운드 잘 달았어요. 이게 듣는 재미가 있어요. 요번 지바겐이 승차감이 좋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어, 좋긴 좋네. 밟으면은 어우, 너 못 밟으시면은 못 끼칠 겁니다. 아, 이게 배음이 나다가 갑자기 가속력을 밟으니까 어, 디젤 소리로 돌아가네요. 여러분들, 이거는 약하게 밟아야 배기음이 좋고요. 가속력을 세게 밟잖아요. 갑자기 어, 본연의 본성이 드러나요. 디젤 소리가 나버리네. 으르렁거린다고 표현해주세요. 네, 와서 으르렁. 네, 지바겐 좀 고민이신 분들한테 장단점을 좀 얘기해주세요. 그냥 G400D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첫 번째로 지바겐 자체가 하차감이 정말 뛰어난 차예요. 아, 만족도는 높고. 그래서 뭔가 지바겐 타신 분들은 프로페셔널 보일까? 단점은 사실 실용도가 많이 없는 거죠. 그리고 데일리카로 쓰기에는 승차감이 네. 하드하다 그럴까? 애정이 없으면 못하는 차예요. 아, 그 정도요? 네. 그리고 또 뭐 장단점 어떤 게 있어요? 장점은 뭐 워낙 많이들 얘기하시니까 단점을 얘기하다 보면 뒷자리가 조금 뭔가 그러니까 커 보이지 않고 좁아요. 좀. 확실히 좁긴 좁아요. 네, 좀 차체에 비해서 왜 뒷자리가 이렇게 좁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좁아요. 트렁크 공간에 좀 활용도가 낮고 커 보이는데도 또 실상 넘으면 좁아요. 이런 단점들을 다 이겨낼 정도로 내가 이 차를 운전할 때 또 매력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감성적인 부분이 가장 큰 것 같아요. 어, 다음 차는 또 뭐 생각하세요? 빚을 더 내야죠 이제. 다음에는 말 한번 타야죠. 라리 한번 타고 페라리. 어차피 빚 20억이나 25억이나 그놈이나 뭐 그놈이나 네. 뭐. 아, 역시나 이거 터치는 안 되네요. 지방에는 네. 오프로드 감성이기 때문에 네. 그걸 누르는 순간 벌써 운전을 막 운전에 비해 방해가 되기 때문에. 아, 스킨십을 싫어하는구나 애가. 안전! 오직 운전만 해라. 제폴레민 이게 실제로 보니까 더 잘생기셨네. 아이, 감사합니다. 그래도 마지막으로 이제 카푸어 카푸어 하는데 그분들한테 제가 기성세대로서 좀 충고를 하자면 물론 자기가 좋아하는 거, 자기가 행복한 거 다 좋지만 그래도 정말 마지막 하나, 주택 청약 하나만 들어라. 아, 명언이다. 그거 하나 들고 있으면 카풀 하든 하우스 푸어를 하든 라면을 먹든 뭘 하든 주택 청약 하나만 들자. 어, 얘들아. 한 달에 10만 원씩이라도. 한 달에 10만 원씩이라도. 그거 들어놔야 진짜 나중에 뭐 이렇게 청약이라도 넣죠, 그죠? 청약을 넣을 수도 있고 우리 스타일로는 나중에 100일 할 수 있습니다. 3년 있다가 브레이크를 불안보로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저 G400T 처음으로 운전해봤는데 네네. 야, 이거 매물만 있다면 진짜 인기 폭발이겠어요. 아직도 대기자 되게 많다 그러거든요. 제가 생각이 나면 재벌님한테 바로 전화 드릴게요. 이거 인수하고 싶네요 진짜. 아, 피디님 뭐 응원해 주실 거죠? 아, 저희는 선지름 후보라. 아, 네. 승낙보단 용서가 빠릅니다. 이 빚도 다 갚고 나중에 말로 바꾸게 되면 한 번 더 또 연락 주세요. 아이, 그럼요. 자, 이사 재벌이었습니다.